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택시에서 물건을 놓고 내렸을 때의 꿀팁!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카드 결제했을 때 1644-1188 티머니 택시 고객센터로 전화 걸기, 응답번호 3번 누르기, 티머니 결제 1번, 신용 체크카드 결제 2번, 이용한 카드 번호 등 정보를 누르면 택시 차량 번호와 운전자 연락처 또는 해당 택시 조합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을 땐 캐시비 단말기일 수 있으니 1644-6001로 전화해 4번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현금 결제했을 때 택시.or.kr 접속, 지역별로 택시 분실물에 관련된 홈페이지 연락처 확인, 로스트112.go.kr 접속, 전국의 유실물이 모이는 곳으로 뒤에 탔던 승객이나 택시기사님이 경찰서에 맡깁니다. 가장 좋은 행동은 택시 결제 후 영수증을 꼭 챙겨줍니다. 영수증엔 차량 번호와 법인 택시인 경우 회사 주소,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 택시인 경우 택시 기사님의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현금 결제는 이런 내용들이 의미가 없어지니 웬만하면 카드 결제를 추천합니다.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정말 물건을 찾은 적이 있어요. 네.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이 방법을 기억해 두셨다가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렸을 때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